영조는 신하들 앞에서 세손에게 왕위를 물려줄 뜻을 밝힌다. 그리고 승지에게 이를 적도록 명했는데 이때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다. 신하들이 영조의 하교를 거부하며 승지가 쓰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. 더구나 이 자리에는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도 함께 있었다. 영조실록은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. 이때 홍인환이 승지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승지가 글을 쓰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임금의 하교가 어떻게 된 것인지도 들을 수 없게 하였다. 중대한 왕명조차 거부되는 냉엄한 현실을 세손은 일찍부터 경험했다.